컬러 자체가 진한 생지 느낌의 네이비 컬러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제가 입고 있는 워싱 블루에 그리고 다크 인디고 컬러까지 해서 네. 3종의 구성이 모두 다 얇고 시원한 소재로 가는데 71,010원이에요. 중요한 건 소재가 여름철에 입으셔야 되니까 얼마나 야들야들하고 얇게 만들었는지 제가 살짝 흔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예. 아니, 이렇게 흔들어질 수 있나요, 보통 바지가? 돼지는 청바지인데. 예. 묵직한 느낌이 많았죠. 네. 마치 종이가 흔들리는 것처럼 깃발이 흔들리는 것처럼 굉장히 찰랑찰랑하면서도 가벼운 소재감. 고객님 입으셨을 때 네. 이제 여름에 데님 입고 나서 땀 찬다 이런 소리는 별로 안 하실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얇은 소재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데님 하면 또 이런 게 없으면 못 입거든요. 네. 울트라 스트릿 신축성. 옆으로 뿐만 아니라 허벅지 쪽을 아주 위아래로 이렇게 쭉쭉 늘어나 주거든요. 네. 그래서 입기 편한, 얇지만 힘이 좋다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핏감도 생기고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들어간 워싱들이 우리 남성분들이 여성분들 날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죠. 예. 하나하나 캣 워싱감, 뭐 네. 이런 하이라이트 워싱 다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남성분들을 딱 입으셨을 때 이 컬러 톤이 너무 과하지가 않으니까 네. 세미정장, 뭐 쿨 비즈니스룩 그렇죠. 이런 데다가도 연출하셔도 네. 좋으실 거예요. 그 두께를 살짝 제가 접어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네 겹을 제가 접은 거잖아요. 이렇게 얇다는 거. 데님인데 네. 이렇게 얇게 만들고 시원하게 만들고 여기에 신축성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예.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 거예요. 핏감 자체가 요즘엔 너무 스키니한 것도 있지 않잖아요. 네. 우리 40, 50대 유부남들 충분히 소화 가능한 슬림 스트레이트 핏도 딱 떨어지니까 입고 다니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입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워싱 블루 컬러 입고 있는데 하이라이트 워싱이 들어가서 다리가 제가 긴 편은 아니지만 네. 길어 보이게끔 만들어주네요. 이렇게 입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엉덩이 부분도 너무 타이트하게 부담스럽게 잡아주지 않아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네. 아마 바지를 받으셔가지고 이것만 한번 해보셔도 알 겁니다. 아, 예. 이거 마음에 안 들면 돌려보내주세요. 이거 안 되네요. 데님인데 예. 이렇게 예. 손가락의 움직임이 하나하나 다 보일 정도로 예. 굉장히 얇은 소재예요. 얇아요. 기가 막히죠. 근데 예. 얇으면 힘이 없었던 경우가 많은데 네. 쫄깃한 이런 신축성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예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늘어나고요. 예. 쪽으로도 그냥 이렇게 늘어나고 손가락 마디마디 보일 정도로 여기뿐만 아니라 허벅지 쪽도 그냥 쭉쭉쭉 그리고 네. 밑단까지 딱 떨어지는 핏이 아래쪽이 너무 좁아지면 뭐 신발을 받쳐 신기가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네. 많이 좁아지지 않아서 이렇게 연출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장만 살짝 손보시면 네. 우리 남편들 정장바지 맞춤 정장바지보다도 내 몸에 딱 맞게 미디도 한 뼘 정도 넉넉하고요. 그래서 남자들도 여름철에 데님은 입고 싶은데 나한테 맞는 사이즈가 없고 불편했잖아요. 네. 가볍게 입으시고 신축성 좋은 요소재로 입어주시면 여름철에 다른 바지 필요 없이 네. 데님 세벌로 한여름도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